네, 다음 회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취업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작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빨리 어디든지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6년 차 직장인이고 또 물론 행복하게 스파크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좀더잘 안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한 인공지능 솔루션 탤런텍스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탤런텍스의 정규철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로 이 발표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평범한 한국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항상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를 이룰 명확한 방법을 알지 못해 방황했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나 선배도 주변에 없었고, 선생님께 여쭤보면 항상 대학 입시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여느 대한민국 고등학생처럼 입시만을 위한 급행 열차에 탔고, 정신을 차려보니 또다시 취업 전쟁을 앞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꿈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저는 과감하게 미국 대학에 편입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저는 결국 동년배에 비해 무려 4년이나 늦게 취업할 수 있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진로 상담도 받아보고 다양한 테스트도 받아보지만 현존하는 서비스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경험 기반의 주관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급변하는 커리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며, 상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탤런텍스가 탄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한 고등학생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팔로알토에 소재한 건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던 임재혁 군은 저희 탤런텍스에 접속하여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능력, 가치관 등 13가지로 이뤄진 항목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의 입력이 완료가 되고 나면 탤런텍스는 이를 단 3초 만에 분석하여 재혁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직업이 추천되었네요. 저희는 급변하는 커리어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런 직업들도 함께 추천합니다. 재혁이가 직업을 고르네요. 로보틱스 엔지니어.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사이언스와 같은 전공을 카네기 멜론, 스탠포드, MIT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로보틱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링 지식과 같은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수학, 비평적 사고와 같은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이 된 주관적 정보가 아니라 실제 전문가의 경력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3시간 넘게 소요되고 실제 상담에서 얻는 결과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탤런텍스와 함께라면 단 10분 만에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탤런트X의 머신 러닝,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는 미국 전체 인구수와 맞먹는 3억 명의 경력 데이터를 기계학습하였습니다. 이후 각 직업별로 일정한 패턴을 도출해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경력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매칭하여 개인화된 커리어를 추천합니다. 탤런트X가 분석에 사용한 3억 명의 데이터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HR 플랫폼인 링크드인이 무려 10년간 쌓아온 데이터의 규모와 맞먹으며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커리어 추천에 알맞게 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30만 건에 달하는 경력 데이터 그리고 매일 1만 건에 달하는 채용 공고를 학습하며 탤런트X 엔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경험해본 사용자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44%에서 머물렀던 만족도가 탤런트X를 통해 95%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B2B 유료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국에서는 스탠포드, UC 버클리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여 개의 학교와 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해보면 내년까지 10억, 2019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커리어 시장의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하지만 2020년까지 180조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부모님이 직접 자녀에게 데이터 기반의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저희 팀은 11년 경력의 삼성 출신 데이터 분석가, 구글, 애플 등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 경험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충우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실리콘밸리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먼 길 돌아 꿈을 이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탤런트X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